쭉 대세의 어떤 이제 롤 캐릭터든, 네. 뭐 귀여운 베이가나, 흔한 말로 이제 간지 넘치는 간지 캐릭터, 제드 있고요. 시바나라는 캐릭터인데, 용으로 변신할 수 있어요. 그 용으로 변신한 모습? 그린 건 없어요. 다 클랜이에요, 클랜. 인기 있는 오버워치 캐릭터, 리퍼인데, 이제 호박 리퍼라고, 할로윈 그런 호박을 표현해 줬고요. 요거는 이제 오버워치 파라 캐릭터인데, 귀여운 버전으로 이렇게 뭐 SD 버전인데, 날개 만드는데 좀 고생했고요. 뭐 오늘 만들 캐릭터는 이제 오버워치에서 솔저 그 76이라고 베이스 위에다가 이제 뼈대를 만들어서 클레이로 발부터 시작한 거죠. 밑에서부터 위로 다리에서 상체까지 5시간 걸렸고 총만 3시간 이제 팔 그리고 손 2시간 총 10시간 걸렸네요. 기본, 이게 기본 5가지 색깔이거든요. 요걸로 이제 물감 섞듯이 또 섞어가지고 살색을 만들어서 얼굴을 주시면 될 것 같아요. 오늘 이제 머리카락 이렇게 결이 났죠. 대충 뭐 툭. 수작이랑 틀린? 합성 수지라고 아마 고무도 들어가고 플라스틱도 들어가고 그런 것 같아요. 인체에는 뭐 이상한 거? 몇 년을 했지만은 뭐 지문 하나 안 지워지고 뭐 손가락 뭐 일어난 거 없고 싼 거는 600원, 50g에 600원 정도? 이게 50g 통이거든요. 점 하나 묻으면은 이게 점을 못 떼내요. 점을 떼내면은 쭉 늘어나면서 이제 깔끔하지 못하게 되죠. 그러면은 점 때문에 다시 다 부수고 만드는 적도 막. 처음 만든 거를 제가 보여드리자면은 이랬어요. 대충 뭐 철사 다 박아놓고 사람들 보고 되게 아프겠다 뭐 좋지 못한 곳에 박혔다 그때부터 아 참 열심히 만들었죠. 요거 한 다음 캐릭터 생각해 보신 거예요? 아, 솔저 다음 캐릭터요? 많죠. 너무 많죠. 세상에는 되게 많은 캐릭터가 많잖아요. 그렇죠. 캐릭터가 엄청 많으니까 저는 다 만들어 보고 싶어요.